자, 이번 시간에는 멀티컬럼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멀티컬럼이라는 것은 주로 신문과 같이 이 화면의 크기가 큰 매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전통적인 어떤 레이아웃 기법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신문의 경우에는 뭐랄까요? 종이의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 있는 저 텍스트를 한 줄로 쭉 늘여 쓴다면 이 글을 읽는 것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컬럼이라는 거, 컬럼열이죠. 이렇게 컬럼을 나눠서 이 조각조각 만들어서 좀 더 읽기 편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티 컬럼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CSS에서는 이런 멀티 컬럼을 여러분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이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멀티 컬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멀티 컬럼을 통해 만들어 볼 그 예제인데요. 여기 화면의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글씨가 쪼개져서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화면의 크기가 커지면 보시는 것처럼 컬럼이 줄어들면서 예, 적당한 크기를 유지하는 이런 기능이 CSS에서 생겨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멀티 컬럼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multicolumn.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파일에서 예문으로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아무런 의미도 없는 텍스트를 한 천 단어 정도 넣어봤어요. 자, 그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요 텍스트가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줄로 쭉 길게 늘어서 있다면 사용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가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이 줄타기를 해야 될 겁니다. 시각적인. 예,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고 좀 더 편하게 글을 읽도록 하는 방법이 멀티컬럼인데요. 자, 저는 요 body 태그 밑에다가 column이라고 하는 클래스 값을 가지고 있는 div 태그를 만들었고요. 그 div 태그에다가 요 예문을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멀티 컬럼 기능을 적용을 해볼 건데요. .column이라고 해서 클래스가 column인 태그에 대해서 뭘 할 거냐. column count를 2로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column count를 2로 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두 개로 분할되면서 텍스트가 쪼개져서 보여지죠. 만약에 제가 화면을 키우면 그래도 두 개의 column을 유지합니다.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column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텍스트가 이렇게 옆에가 이렇게 뭐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저거를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컬럼에 대해서 텍스트 얼라인을 justify를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옆에 이렇게 들쑥날쑥했던 이 글자의 모양새가 이렇게 가지런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justify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여러분이 컬럼의 카운트를 이렇게 숫자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레이아웃을 좀 바꿔서 카운트로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잠깐 꺼볼게요. 주석 처리를 해서. 그럼 이제 없어졌죠? 컬럼 카운트 대신에 이번에는 컬럼 위스 값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위스 값을 200픽셀 정도를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즉, 컬럼의 폭을 200픽셀로 지정을 했어요. 그럼 웹브라우저는 컬럼의 폭을 200픽셀이라고 제가 지정한 저 크기에 맞춰서 단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화면의 크기를 줄이면 보시는 것처럼 웹브라우저는 자, 단의 수를 조정해주듯 컬럼의 수를 조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만큼 오게 되면 예, 200픽셀이라는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컬럼으로 바꿔버리고요. 컬럼과 단은 같은 뜻이죠. 이렇게 적당한 크기가 돼서 만약에 두 개의 컬럼을
200픽셀로 배치할 수 있게 되는 순간에 웹브라우저는 컬럼을 두 개로 쪼개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세 개가 될 수 있는 최소 200픽셀의 크기를 세 개의 컬럼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컬럼을 이렇게 세 개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컬럼 카운트와 컬럼 위스를 두 개 다 켜게 되면 이러면 좀 상황이 복잡해지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컬럼 카운트를 2로 지정을 하지 말고 4로 지정을 하게 되면 최대 4 이상의 컬럼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컬럼을 2로 하면 2보다 더 많은 컬럼은 생기지 않아요. 다시 4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보시는 것처럼 200픽셀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지점에서 CSS는 컬럼을 하나 줄이는 걸 통해서 200픽셀 이상이면서 4개의 컬럼 이하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컬럼 카운트와 컬럼 위스라는 값입니다. 이 두 개의 값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컬럼의 폭을 중시하고 싶다. 그러면 카운트를 사용하지 않고 컬럼만 위스만 사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컬럼 카운트를 중요하게 처리하고 싶다. 그럼 위스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하이브리드해서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는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컬럼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빈 여백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빈 여백. 그럼 이 여백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컬럼 갭, 갭은 이제 간격이란 뜻이죠. 이라고 하고 이걸 100픽셀로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간격이 100픽셀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100픽셀은 좀 과하죠? 한 20픽셀 아니면 좀 더 여유롭게 30픽셀 이렇게 주게 되면 좀 더 여유롭게 컬럼이 쪼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것들입니다. 이것들. 근데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좀 좋을 만한 걸로는 컬럼의 룰 그리고 이 값의 위스 값을 1픽셀 아니죠. 스타일부터 해야 돼요. 스타일을 솔리드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컬럼과 컬럼 사이에 솔리드한 단선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dotted로 하게 되면 점선이 되고요. 그리고 dashed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저런 거 뭐라고 하나요? 절치선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저런 모양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럼 그리고 룰에 위스 값을 1픽셀로 하게 되면 1픽셀만큼의 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색깔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컬러 값을 예를 들면 뭘로 할까요? 레드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점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여기 중간쯤에다가 h1 태그로 이렇게 제목을 줬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제목이 컬럼 안에 갇히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이 제목이 요 컬럼에 갇히지 않고 제목은 컬럼을 초월하게 하고 싶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이 컬럼을 뛰어넘게 하고 싶은 그 대상에 대해서 컬럼 span all이라고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 대상은 컬럼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위치가 조금 애매해서 밑으로 좀 빼볼까요? 여기쯤에 넣어볼까요? 예. 이런 식의 레이아웃을 여러분이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멀티컬럼 레이아웃은 여러분 신문과 같은 레이아웃을 짤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핀터레스트,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핀터레스트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처럼 이렇게 이미지와 같은 정보들을 여러 단을 통해서 그 표현할 때도 여러분이 멀티컬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핀터레스트 스타일 레이아웃 만들기라고 하는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그 웹 프론트엔드 레시피라고 하는 이 별도의 수업으로 링크가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이 멀티컬럼을 이용해서 방금 보셨던 핀터레스트와 같은 스타일로 레이아웃을 만드는 좀 더 실용적인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멀티컬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